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자,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은 12월 31일이 됩니다. 12월 31일을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결산 시에 작성하는 이제 보고서 중에 한 가지고요. 그 내용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하면서 사용한 명칭이고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종전의 명칭 그대로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이제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만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라는 말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줄여서 FP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습을 하다 보면 재무상태, 재산상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재무상태, 재산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재무상태, 재산상태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양식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결산 시에 주로 작성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산 시에 작성해요. 그 작성하는 그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식과 보고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식은요, 차변, 왼쪽, 이게 차변입니다. 왼쪽. 왼쪽에 자산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을 이렇게 기입하는 형식입니다. 재무상태표 양식을 잘 보면 재무상태표라고 맨 위에다 쓰시고, 좌측에 회사 이름을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일정 시점을 이렇게 기입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되겠죠. 연도 쓰고 12월 31일 이렇게 제일 많이 작성합니다. 결산 시에 작성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금액의 단위 이렇게 써주고요. 단위가 원이라고, 이 내용이 원이라는 뜻이고, 여기가 만약에 10원이다. 그러면 10원 단위로 이제 표시된 거고요, 밑에가. 그 다음에 1000원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3개 빼고, 1000 단위로 표시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금액 쓰실 때, 12월 31일 현재, 주로 결산일자로 많이 작성되죠? 이 일정 시점 현재, 잔액을 써주는 겁니다. 잔액. 잔액을 쓰다 보니까,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아요? 차변. 그 다음에 부채하고 대변의 잔액은 어디 남죠? 대변. 그래서 그 각각 대변에 있는 그 잔액이 여기에 써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정 시점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 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 양식인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써 내려갑니다. 위에 있는 설명은 똑같고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우리나라 회계 기준 3개 있다고 그랬죠?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작성 시에 보고식으로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겠습니다. 예, 재무상태표 등식은 재무상태표 양식의 그 계정식을 잘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무상태표 등식이 나왔는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예, 학습을 할때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예, 자산, 왼쪽에 있는 자산은 오른쪽에 있는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자본의 등식입니다. 예, 자본의 등식. 예, 따라서 부채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하고 같게 되겠죠. 예, 재무상태표 만들 때 좌측에 자산을 쓰고 우측에 부채하고 자본을 쓰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그러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건 자본이 된다라는 거는 예, 자본의 등식입니다. 그 등식 혹시 예,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정식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봤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듭니다. 예. 회사 이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주죠. 일정 시점. 그다음에 단위. 이게 5인지 15인지 이렇게 써주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가는데 써 내려가는 게 순서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예. 같은 자산을 할지라도 예, 유동성 여부에 따라서 유동 자산을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을 그 밑에다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고요. 예. 그다음에 부채도 그건 마찬가지죠. 유동부채를 먼저 써주고 유동부채를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먼저 써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써 내려가고 같은 이제 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예, 당좌자산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고자산을 써주고 이렇게 자산의 종류를 구분해서 써준다. 유동자산이라 하면 1년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말하거든요. 1년에 현금을 할수 있는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에다 쓰고요. 그렇지 않는 자산을 그 밑에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죠. 1년 내 상환해야 될그 부채, 유동부채를 먼저 써주고 그렇지 않은 부채를 그 밑에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항상 거래가 발생되면 회계 처리는 항상 계정 과목으로 합니다. 네, 우리 계정 과목을 이제 밑에서 공부할 건데, 예, 자산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 계정 과목을 통합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합 계정이라고 해요. 여러 개 합쳤다고 해서 통합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볼 때, 관리 목적으로 쓸 때는 계정 과목을 다 쓰지만 그러지 않고 외부로 보고하는 보고서, 이거 제출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출용으로 작성을 할 때는 통합된 이름을 씁니다. 관리용으로 작성을 할 때는 계정 과목 관리를 위해서 다 쓰지만 쭉 자산의 계정을 쭉 써주지만 제출용으로 작성을 할 때는 그 보는 사람이 보는데 편하게 볼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개 계정을 통합해서 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럴 때그 통합하는 이름으로 단가 같은 게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기에 나온 거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만 단기 투자 자산이라 하지 않고 거기서는 단기 금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 단기 금융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부채 두 개를 통합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뒤에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주로 쓰는 거는 주로 뭐다? 제출용. 제출용 이렇게 표시해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다 써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그 지시에 따라서 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계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자산부터 예, 공부를 할 거고요. 자산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이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 계정 과목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보고서 쓸때 이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도 말해요. 그냥 재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네, 이걸 재화라고 그러고. 아, 채권도 재산인데 어떤 재산이냐면 받아야 될 권리, 받을 권리, 받아야 될 권리, 받을 돈,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묶어서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 자산은 이제 보고서에 표시할 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보다 먼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 중에 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보다 먼저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성 배열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예, 결산 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동자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요. 일단 유동자산이 뜻이 뭐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자산을 말해요. 1년 내에 현금으로 만들 자산.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자산의 종류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좌자산은 1년 내에 현금으로 할수 있는데 판매 과정 없이 할수 있는 자산이 당좌자산이고 오른쪽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 현금화할 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뭐라고요?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내 현금화할 자산. 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예, 유동자산이라고 그런다. 그 유동자산을 보고서에서 먼저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성 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이제 결산 시 해볼 건데 그때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자, 그래서 같은 유동자산이라 그래도 현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당좌자산이어서요. 당좌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아닌 거 비유동자산이라 그러는데 비유동자산의 그 배열 순서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공부할 때 자산의 그 계정들을 막 섞어서 막 하시면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종류별로 써놨습니다. 첫 번째 당좌자산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당좌자산의 정의를 다시 한번.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 현금화할 자산. 이 당좌의 뜻이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좌자산의 계정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재고자산이래요. 첫 번째, 현금부터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그 계정에, 계정 감목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같은 당좌자산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예. 이 다른 이름별로 따로따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쭉 나오고요. 자산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자산을 살 때, 그 자산의 구체적인 이름, 계정 과목으로 써놔야지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 과목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름을 다 외워야지 장부에 쓸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장부에 써놓고 보고서 만들 때만 통합된 계정을 쓸수 있다. 일부 계정 과목을 합친 것을 통합 계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럼 자산에 속하는 계정에 중에서 당좌 자산에 속하는 계정의 계정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은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하고 주화하고요 지폐 주화하고 이거하고 예 그다음에 통화대응증권 자기합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폐하고 주화를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하고 주화를 통화라고 그래요. 예,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을 회사 금고에 가지고 있거나 또이 한국은행 돈은 그 금액이 크면 가지고 있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회사가 금액이 컸을 때 쓰고 있는 증권으로 자기합수표하고 다른 회사 당좌수표, 이게 당좌수표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금고에 가지고 있거나 예, 자기합수표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은행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현금이라고 적자 이겁니다.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대로 현금은 언제 사용하냐면 회사 금고에 한국은행 돈이 있거나
그러자면 자기압수표 있거나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을 하죠. 그래서 자기압으로 발행한 데서 자기압수표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회사, 이렇게 타인은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다른 회사,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당좌수표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고요. 예, 지급은 은행이 합니다. 예, 지급은 은행이. 발행은 누가? 회사가. 예, 그래서 그거 당좌수표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압수표도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현금이라고 하자. 회계 처리할 때 그걸 현금으로 한다. 그리고 현금 출납장에 이제 이거 쓰는 거죠. 예, 이거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표 현황표를 작성하시면 또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란 이 계정 과목은요,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당좌예금 통장을 왜 만드냐면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요. 예, 당좌수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통장이 예, 당좌예금 통장이고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무이자예금 통장입니다. 예,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싶다면 창구에 가서요,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예, 여기에다가 회사 돈을 갖다 입금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수표용지를 받아온 다음에 예, 거래처하고 거래를 할때이 수표를 발행하면 이 통장에서 결국에는 돈이 빠져나가게 돼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싶다면 이 통장을 만드는 거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계정 과목, 당좌예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당좌금 통장에다 돈을 넣게 되면 차변에다 쓰시는 거고 이게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다 써줘야 되죠. 수표를 발행한 만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예금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이고요.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자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주 조금 들어오죠. 당좌예금은 아예 이자가 안 들어오고요. 당좌수표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통장이니까. 그 다음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거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제 보고서 만들 때 사용해요. 보고서 만들 때, 제출용으로 만들 때 통합계정 사용합니다.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계정은요, 현금 여기 현금, 그 다음에 예금 이렇게 두 개, 당좌예금, 보통예금에다가 또 하나 현금성 자산 이런 계정도 있어요. 이 현금성 자산 계정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 계정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에 현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이름으로 통합된 이 이름, 이 통합 계정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언제 주로 쓰냐면 결산 시에, 뭐할 때, 보고서 만들 때, 제출용으로 만들 때이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런 문제 풀거나 그럴 때 물어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그러죠. 이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예금은요, 다른 말로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도 합니다. 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짜리를 말합니다. 예, 실무에서는 예,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요, 이 단기예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 예, 직접 그 금융상품의 이름을 써줘요. 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써요.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쓰고 예,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보고서로 이제 만들거나 그럴 때는 이런 이름들을 다 통합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단기예금이라고 그래요. 또는 회계 처리할 때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이렇게 수기로 할 때는 단기예금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이름으로 써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그 단기금융상품, 단기예금 그런 예금 통장들을 예, 금융상품들을 직접 그 이름 그대로 써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라고 그러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면 이렇게 자격증 과정에 이제 전산 회계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된다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 이름을 쳐서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예. 프로그램에 단기예금, 금융상품이 없어요. 예. 쳐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이름으로 써요.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그래서 이게 단기 이 예금, 단기 예금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즉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취득한 유가 증권, 주식, 사채 이런 걸 유가 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샀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실 분은 이 이름 외워야 돼요. 이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으로 공부할 때이 이름으로 외우는 거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걸로 그 준비하는 그런 자격시험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돼요. 몇개 개정 과목 이름 빼고요. 그 다음에 좀 고급 분야에 속하는, 좀 어려운 분야에 속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의 회계 처리. 그분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 빼고는 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 일맥상통하죠. 기초만 공부하실 때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만 공부하실 때는 한국 채택 회계 기준으로 해서 기초 공부하든, 일반 회계 기준에서 기초 공부하든, 중소기업 회계 기준으로 기초 공부하든 똑같다고. 비슷해요. 기초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개정 과목 몇 개는 기초 공부할 때도 개정 과목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좀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 이것만 하나도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기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회계 기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요. 상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그래서 외상은 1년 내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좌 자산이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이라고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이기 때문에 1년 내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도 1년 내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상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쓰고요. 받으러면 상품 팔고 어음 받았을 때 써요. 어음 받은 거. 어음은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작소금과 그 다음에 파일로 되어 있는 전자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음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계정으로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매출채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매출채권. 그래서 매출은 상품과 여기서 매출은 상품을 파는 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상품을 팔면 매출이라고 그러고 상품이 아닌 걸 팔면은 처분한다, 매각한다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매출하면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을 파는 걸 매출이라고 그러고요. 그 매출을 하고 받아야 될 돈, 그래서 매출채권입니다. 그 매출하고 받아야 될 돈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밖에 없어요. 그 매출을 하고 받아야 될 돈에는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이고 어음 받으면 뭐 쓴다? 받으러 옴을 쓴다. 다음 거 미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물건을 이렇게 처분하고, 상품을 팔 때는 매출이라고 하지만 상품이 아닌 거 파면 이렇게 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처분하고 돈을 1년 내에 받기로 했을 때 미수금이라고 그래요. 1년 내에 받기로 했을 때 미수금이라고 쓰기 때문에 만약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음 받아도 미수금입니다. 어음 받아도 미수금,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 어음도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의 만기가 1년 이내이다라고 그랬을 때 상품 팔면 받으러 엄 쓰고 상품이 아닌 거 팔면 미수금 쓰면 돼요. 그리고 그냥 또 외상으로 팔고 약정서 썼다라고 그래도 그것도 미수금이죠. 상품이 아닌 거 팔았을 때는. 상품이 아닌 거 팔고, 그러니까 상품이 아닌 거 팔고 1년 내에 받기로 한 거에 대해서 미수금 쓰기로 했으므로 상품이 아닌 거 팔았을 때 외상으로 팔든 어음 받고 팔든 다 미수금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이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상품이 아닌 거 팔고 어음 받아도 미수금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인데요. 단기는 1년 이내라는 뜻이거든요. 1년 내 회수하기로 하고 우리가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줄 때는 차용증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은 통합 계정 이름인데요. 단기 예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합쳐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그래요.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선급금은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준 것을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달라고 그러죠. 물건 사려고 그러면 계약금 주세요, 착수금 주세요,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리 줬다라고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해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인데요. 재고 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이고요. 여기서 재고라 하면 판매 목적으로 회사 창고에 쌓아둔 물건.
판매는 1년 내에 할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회사 창고에 쌓아둔 물건, 이렇게 쌓아두었다. 그래서 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재고. 이게 재고자산의 뜻이 그렇게 됩니다. 예. 이 재고자산은 회계상에 전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한자는 이런 뜻이에요. 예, 판매 목적으로 회사 창고 이렇게 쌓아둔 물건이다. 쌓아뒀다. 그래서 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재고자산은 예, 상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품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암기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물론 재고자산은 이제 더 많이 공부하시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기초에서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하는 건데 그 상품이 뭐냐면 판매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건. 팔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오는 것을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그러한 업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매 소매업이라고 그래요. 판매 목적으로 사온 물건을 상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외부에서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도매업, 소매업이라고 그럽니다.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처음에 물건을 사겠지만 회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직접 만들기도 해요.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만약에 제조를 하게 되면요.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제조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회사가 또 제조도 할수 있거든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제조한 물건은 이제 제품이라고 그래요. 제품. 제품도 재고자산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건 공부 안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제조업이죠. 제조업. 이렇게 제조업.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 없으니까 처음에 장사할 때 외부에서 사다가 그냥 팔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다가 파는 그런 업종은 뭐라고 하냐면, 도매업자한테 팔면 도매업,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팔면 소매업이죠. 회사한테 그 사다가 회사한테 판다 그러면 도매업이고, 회사한테 안 팔고 소비자한테 판다 그러면 그러한 회사들을 소매업이라고 그래요. 상품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앞에 좀 나왔던 거 있죠? 예, 비유동 자산. 여기서부터는 비유동 자산이에요. 여기서부터 비유동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은 다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이. 유동 자산이 아닌 거. 유동 자산이 아닌 자산들은 1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 초과해서 보유하는데 이를 장기라고 그래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이걸 투자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투자 자산에 우리 기초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계정, 예, 장기 대여금. 예, 돈을 대여하긴 했는데, 예. 해수 기간이 1년 이후일 때. 1년 이내일 때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1년을 초과해서 대여하면 이게 투자로 보고요. 예, 그러한 자산을 이제 투자 자산에다 분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투자는 아니고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해요. 그러한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자산?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의 그 계정 과목으로 꼭 외우셔야 될게 밑에 있는 얘네들입니다. 예. 이것들. 예. 첫 번째 토지. 영업활동으로 사용할 땅을 구입한 거. 즉 유형 자산은 영업 활동에 써야 돼요. 그 장기간은 1년 초과해서 써야 되고, 1년 초과해서, 예. 그리고 유형이란 그 한자 단어는 형체가 있다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보고 유형 자산을 말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해서 사무실, 창고, 기숙사, 점포를 구입했다 그러면 그건 건물입니다. 이렇게 토지, 건물. 그다음에 상품의 포장 및 운송을 위해서 기계를 샀다. 또 운송 설비를 샀다 그러면 기계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쓰기 위해서 트럭이나 승용차, 오토바이를 사면 차량 운반구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쓰기 위해서 책상, 의자, 금고, 응접세트, 컴퓨터 등을 사면 비품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에서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예. 이거보다 더 많이 있죠. 공부 계속해 가면. 우리는 이제 이걸 먼저 외우시면 돼요. 예. 회사에서 필요한 자산이 있을 때 그거 쓰면 그 계정 과목만 관리를 해요. 예. 공부할 때는 계정 과목을 많이 공부하는데 실제 이제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중급, 고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계정 과목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계정만 쓰기 때문에 몇개안 됩니다. 공부할 땐 시험범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많지만. 따라서 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실무가 더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무형, 형체가 없는 자산을 말해요. 형체가 없는 거. 앞에는 똑같고, 장기간, 1년 초과해서 가지고 있고, 영업활동에 쓰는데 형체가 없는 거. 산업재산과 소프트웨어.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합해서 산업재산권 이렇게 말해요. 시험 보시거나 공부할 때는 산업재산권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산업재산권 하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예. 산업재산권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산업재산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특허권으로 처리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특허권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써요. 이렇게 특허권을 샀다 그러면 특허권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기계 운영 프로그램 이런 거 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처리합니다. 나머지 기타 비유동자산은 앞에 있는 투자 자산도 아니고 유형 자산도 아니고 무형 자산도 아니 나머지 그 기타 등등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공부해야 될거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혹시 사용하고자 할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빌려서 한 달씩 쓰고자 할때그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라고 많이 그래요.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사용료 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건물이라면 이제 보증금이 월세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그 보증금이 빌려쓰기에서 낸 돈이다라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고 이거 나중에 돌려받거든요. 돌려받으니까 자산의 종류에서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돌려받아야 될 돈, 채권이므로 자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에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앞에 거. 투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이제 기타 비동 자산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월세로 많이 들어가면 그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이제 비유동 자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비유동 자산에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제 기타에 들어간 겁니다. 밑에 당정 표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특수문자 표시한 거는요, 이렇게 현금 및 형성자산, 매출 채권, 단기 투자 자산, 이게 통합 계정입니다. 제출용 보고서 작성할 때, 결산 시에 쓴다고 주로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초과, 1년 이후, 1년 이내에 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그러면, 그리고 단기는 1년 이내다 이렇게 말 썼거든요. 장기는 1년 초과해서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1년이라고 회계상에서 말할 때는요, 그 기준이 올해 보고 기간 말부터 따져서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00XX 1년이라고 한다면 회계상에서 1년은 다음 연도 2000XX 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 발생일로부터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연이나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1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아니고, 발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12월 31일부터 따진다. 이거 보고서 작성일로부터. 이거는, 재무회계는 그 내용이 외부로 보고하는 게 목적이죠. 보고서 보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서 보는 사람이 12월 31일자로 보고서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계에서 기간을 따질 때는 12월 30일부터 따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31일로부터 따지다 보니까 1년 내에 받기로 한 돈, 1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이걸 단기 매매 차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다음 연도 말까지 팔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기간 따질 때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따지는 게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이거 하나만 그래요. 어떤 거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하나.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하나 빼고는요, 얘만 추득일로부터 따지거든요. 나머지는 다 젖산일로부터 기간을 따집니다. 따라서 외상으로 판 거에 대해서 돈은 1년 내에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어음도 1년 내에 회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거 외상매출금 받으러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1년은 다음 연도 말까지 받으면 돼요. 어음도 만기가 다음 연도 말까지만 돼 있으면 다 1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대여금도 1년 내 회수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1년 내면 단기란 말 쓰거든요. 1년 내 회수하기로 하면 언제까지 회수하면 됩니까? 그럼 다음 연도 말까지 회수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에서 1년 이내라 하면 다음 연도 말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우셔야지 되고요. 다음 연도 초과됐다는 말은 1년 초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라는 말도 1년 이내, 장기는 1년 초과 쓰는데, 1년 이내는 다음 연도 말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 연도 말 이렇게. 이게 1년 이내다. 아시겠죠? 예. 이거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다 중요 표시 한번 하세요. 예. 자, 그 다음. 재고자산과 관계해서 우리가 상품 하나 외웠죠. 예, 상품 하나 외웠습니다. 예, 상품 하나 외웠는데, 예, 개정 과목으로 상품이라고 하나 외웠어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예,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건, 상품이다라고 외웠습니다. 아, 근데 회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다 보면 이걸 상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매입이라고 적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상품과 관련해서 쓰는 방법이, 상품 매입과 관계해서 쓰는 방법이 상품을 샀을 때 상품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매입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으로 적는 경우에는요, 예, 분할 상품 3분법이고요. 예, 3분법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러면 이 매입으로 적어요. 그러지 않고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단일 상품법으로 처리한다. 단일 상품법에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분기법으로 한다라고 그럴 때, 예, 상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예, 아주 어려워졌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공부할 때 상품을 사면 상품으로 막 습할 거고요. 우리 공부의 목표가 이제 자격증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예, 자격증으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렇게 배워서, 전산회계 프로그램 배워서 이렇게 학습을 할 거고, 그럴 때 프로그램은 상품을 사면 상품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말하면요, 상품 사오고 팔 때 회계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계정만 쓰는 거, 순수 계정, 이거 하나의 계정으로 쓰는 거, 하나 이름으로 쓰는 거, 하나만 쓰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상품 사고 팔 때 그 계정 과목으로 하나만 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쓰는 거 있고, 세 개 쓰는 거 있고, 네 개 쓰는 거 있고, 다섯 개 쓰는 거 있고,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상품 사고 판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름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다. 네 개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고요. 그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쓰면 돼요. 막 짬뽕해서 쓰시면 안 되고, 하나만 택해서 계속 일괄적으로 적으면 돼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만 적는 거, 즉 순수 계정, 즉 분기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하는 거, 세 개 하는 거, 네 개 하는 거 다 공부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쓸 때는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적어야 된다고요, 쭉.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는 회사가 가장 쓰기에 편한 거 하나만 택해서 쓴다. 이 중에서 뭐라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계속 쓰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여 기록함.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요, 예, 매출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택해서, 예, 밑에 써놨죠? 예, 계속적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방법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산회계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예, 3분법만 많이 썼어요. 3분법이 제일 좋다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2분법을 택하고 있어요. 예, 두 개만 가지고 처리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거는 하나만 가지고 썼던 거죠. 순수 계정. 다른 말로 단일 상품 회계 처리인데요. 단일 상품 회계 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기법하고 그다음에 총기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단일 상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종류가 두 가지나 있네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예.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뭔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지문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할때 단일 상품법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단일 상품법의 분기법으로 처리해라라고 그러면 상품 이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사고 팔 때 다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 사오면 상품이고요. 그 상품에다 이익 붙여서 팔면 상품 매출 이렇게 두 개로 처리합니다. 상품법으로 할 때는 사오면 매입, 그 다음에 그 사온 거 이익 붙여서 판 거는 매출. 금액이 달라요. 이익 붙여서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월 상품. 이렇게 세 개의 계정을 씁니다. 저 계정 과목을 한 개만 쓰느냐, 두 개 쓰느냐, 세 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거고, 하나만 쓰면 단일 상품, 두 개 쓰면 이분법, 세 개 쓰면 삼분법인데,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 나머지는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예. 실제 지금도, 예. 그리고 예전에 수기로 했을 때, 예전에는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삼분법만 이용해서 주로 했다. 삼분법하고, 그 다음에 단일 상품. 단일 상품법 중에서 이게 분기법. 분기법만 많이 했어요. 예, 단일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분기법과 총기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순수 상품 계정이라고 그러고, 얘는 이제 혼합 상품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분기법을 많이 했어요. 분기법 처음에는 거기에 따르면 상품 사고 팔면 다 상품으로 처리한다 이거요. 전산회계 프로그램 나오면서 이분법 썼는데,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 쓰고 상품을 팔면 판 상품은 상품에다 이익 붙여서 팔다 보니까 이름을 상품으로 하지 않고 상품 매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일 상품은 사온 것도 상품, 판 것도 상품이고요. 다 사온 금액을 그대로 판다, 이렇게 상품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온 것과 판 것의 그 차액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예. 상품법은 사오면 매입, 팔면 이익 붙여서 판 거는 매출,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2호 상품 3개 썼고요. 예. 프로그램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자격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격증 공부하실 때,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는 그 자격시험이 있거든요.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는 자격시험이 그 프로그램이 더존이나 세무사랑 같은 건데요. 이 관련되어 있는 그 자격증이 전산, 그 세무사랑으로 이용해서 보는 거 전산회계, 그 다음에 더존으로 보는 거 FAT, 이런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산회계 운영사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전산회계 운영사도 이제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험 봐요. 이런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준비하게 된다면 이분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분법. 그때는 이분법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예, 상품 사오면 상품이라고 쓰고 상품에다 이익 붙여서 팔면 상품 매출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예, 공부할 때는요, 예, 그 문제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어떤 걸로 이제 여러분이 하실지는 모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 문제는 그 이분법,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달라. 그다음 이 문제는 3분법으로 회계 처리해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 문제를 보면서 더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하는 것이다. 막 짬뽕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예. 짬뽕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섞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채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의 두 번째 부채는요, 기업이 장래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를 다른 말로 빚이라고 그래요. 부채하고 같은 말, 채무, 빚,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라고 해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그래요. 이런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체크. 첫 번째 부채 중에서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요. 첫 번째 외상 매입금은요, 상품을 사오고 외상했을 때, 물론 이 예상 대금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1년이라 하면 다음 연도 말까지라고 그랬죠. 다음 연도 말까지 갚을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상품 사고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그러고, 상품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종이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나 파일로 되어 있는 전자어음을 만약에 발행했다면, 어음을 발행했다면 뭐라고 쓴다고요? 예,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매입채무라고 그래요. 매입채무. 상품을 샀을 때 매입이라고 그러고요. 매입하고 발생된 빚이라는 뜻입니다.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을 나중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을 씁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샀을 때는 매입이라고 안 하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 많이 쓰고요. 예, 좀 구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따라서 여기서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 써야 돼요. 상품이 아닌 물건 샀을 때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단기 1년 내에 상환하기라고 빌린 돈입니다. 그다음에 선수금은 물건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 써요.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금은 급여, 강사료, 이자 이런 것들 이제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세금을 떼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도 또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뗀 돈, 온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런 걸 떼는 것을 이렇게 온천징수한 돈. 자, 이런 거 예수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금의 그 뜻은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한 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되니까 이제 부채죠. 일반적으로 뗀 세금은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는요, 유동 부채가 아닌 부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1년 지나서 갚아도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장기 차입금. 그다음에 자본은요, 정의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순자산, 소유주 지분, 자기 자본, 자기가 낸 돈이어서 자기 자본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계정 과목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출자한 그 돈,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다음에 개인 기업 회사가 개인기업일 때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을 때 그럴 때 인출금이란 계정으로 쓰도록 하고 있어요. 인출금으로 써놨다가 결산시까지 가져오면 없애버리면 되고 만약에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차감하라고 돼 있습니다. 인출금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인출금이라는 이 단어는 사업주, 회사의 사장이죠.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가져간 돈, 인출해간 돈, 이런 뜻에서 인출금이 나온 겁니다. 가져가서, 가져오면 없애버리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결산, 기말, 보고기한 종료일까지 안 가져오면 해당되는 돈은 자기가 낸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빼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돈을 막 가져갔을 때 자본금으로 계속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자본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건 이걸로 처리하자 이거예요, 인출금으로. 그래서 나온 계정이거든요. 했다가 결산시까지 안 가져오면 여기서 빼자. 뭐 해서? 자본금에서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계정에 두 개가 있어요. 자본금하고 인출금이 있습니다. 그 자본은 얼마입니까라고 계산하라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고요. 이걸 그래서 자본의 등식이라고 그럽니다. 밑에 설명, 인출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의 정답 2번입니다. 미수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2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순재산이다. 순재산,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자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 이것도 자본에 대한 설명.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 이거 부채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정답 3번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3번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가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가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가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은 이제 받아야 될 돈을 말하거든요. 1번입니다. 단기 대여금, 외상 매출금. 채권 계정을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채권, 자산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산이 재화와 채권이니까.
채권 계정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예, 재화 채권이므로 자산이, 예. 채권은 이게 단기 대여금 채권입니다. 상매출금 받으러 채권이요. 미수급 채권. 단기 대여금도 채권. 아, 이거 잘못 말했네요. 예. 다시 한번, 예. 채권은 이제 자산에 속하는 걸 말하고요. 체크하다가 잘못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쭉 보면, 외상매출금부터 시작돼요. 예. 단기예금 제가 잘못 봐서 그래요. 이거 아니고, 예. 이건 재화요, 재화. 예, 통장이니까, 예. 받아야 될돈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그 밑에 거 한번 체크 같이 해보시죠. 예. 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이렇게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이렇게. 그럼 재고자산에 채권 없고요. 예, 투자자산에 채권이 있어요. 이거 채권입니다. 예, 채권. 예, 받아야 될 돈이니까 채권. 채권이. 그다음 유형자산에 채권 없고요. 무형자산도 채권 없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채권입니다.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채권이 많지 않죠? 우리가 공부한 거에 채권은 몇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장기대여금,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7개네요. 7개. 7개입니다. 7개면 공부하는 내용에서 조금인 겁니다. 조금. 예, 많지 않아요. 예. 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자산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써 내려가면 돼요. 기업이 일정 시점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될 채무를 뭐라고 그래요? 예, 부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돼요? 예, 자본이 되는데 이걸 자본의 등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정 시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보고서, 예,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라고요? 예, 자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뭐라고요? 예, 재고자산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비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동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예, 3번도 풀어보시면 돼요. 2번은 방금 공부한 것대로 푸는 거고 예, 3번 풀때 거래 판료서에 맞춰서 푸는 거예요. 거래 판료서에 맞춰서 3번 문제 푸는 방법. 계정 과목 중 증가가 차변에 있는 것은 차 이렇게 돼 있죠. 예, 증가가 차변에 있는 거는 차, 대변에 있는 건 대를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지금 자산 부채 자본 공부했으니까 예,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그다음에 부채하고 예, 자본의 증가가 뭐죠?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에서 자산이면 차라고 쓰고, 예, 부채하고 자본이면 대라고 쓰면 그런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계정 과목 쓰는 거 연습해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건 다,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 쭉 연습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거. 한국 상사의 2000XX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보고 계정식 재무 상태표를 개별 계정 과목으로 작성하시오. 계정 과목 하나하나 다 쓰는 걸 말해요. 자본금의 해당 내용을 보고 계산하여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쓰는 순서가,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쓰실 때, 예, 당좌 자산을 먼저 써주시고요. 당좌 자산, 그 다음에 재고 자산, 그 다음에 투자 자산, 혹시 자산이 총 10개 있다면,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이것을 계정식이니까 이쪽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 쓰실 때는 유동 부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를 그 밑에 써주고,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한번 볼게요. 현금, 당좌자산, 당좌예금도 당좌자산,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 그다음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받으러옴 당좌자산, 그다음에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그다음에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예, 건물은 유형자산.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부터 부채죠. 여기서부터 부채, 유동부채, 지급금도 유동부채, 미지급금도 유동부채, 단기채권도 유동부채. 이렇게밖에 없네요. 그럼 순서대로 쭉 쓰시면 되겠는데요. 예. 예, 학습할 때는 개정 과목만 쭉 써서 학습합니다. 예, 실제 작성할 때는 개정 과목만 쓰시면 안 되고, 이게 당좌 자산이면 당좌 자산, 재고 자산이면 재고 자산, 그 이름까지 써야 되고요. 그건 결산 시에, 예, 보고서 만드는 방법, 즉, 재무제표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예, 공부할 때 이렇게 그냥 개정 과목 써서 학습하시면 돼요. 현금, 예, 당좌예금, 이렇게 쭉 써가요.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써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뭐 써요? 예, 받으러움, 그 다음에 상품, 건물, 이렇게 쓰고, 예, 금액을 쭉 쓰세요. 금액을. 아, 지금 다쓸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예, 이렇게. 예, 금액을 쭉 써서, 예, 토탈을 냅니다. 예, 토탈 넣으면 200만 원이 나옵니다. 200만 원. 이렇게. 이거 맨 밑에 이렇게 두줄 그어줘요. 그 다음에 부채도, 예, 써보면 외상매입금부터 써가요.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이렇게 써가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단기차익, 예, 글씨가 이렇게 개발이죠. 예, 제가 빨리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자본금을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 여기까지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계산해서,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 다쓴 거, 예, 200만 원 나오고요, 예, 200만 원, 이거 잘안 되네, 예, 200만 원 이렇게 다 쓰시고, 이거 부채 다 계산해 보면 90만 원 나와요, 90만 원, 예, 90만 원 맞죠, 예, 그러니까 자본은 이제 11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200만 원 되니까, 예. 쓰고, 이 줄액계수가 안 맞으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하고 맞춰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6번 문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1월 1일자로 재무상태표 하나 만들고 12월 31일자로 재무상태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예. 실제 1월 1일자로 재무상태표는 많이 안 만들어요. 12월 31일자로 만드는 건데,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회사의 그 자본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1월 1일 현재 자본은 얼마였는데, 12월 31일 현재 자본은 어떻게 됐다. 네, 그거 공부해 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만들 때, 예, 통합계정 쓰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통합계정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 이름으로 쓸 것. 자, 그래서 1월 1일자에 쓰실 때 현금, 당좌예금 이거 두개 합쳐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름으로 써서 두개 합쳐가지고 90만 원에 20에서 11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는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써주죠. 예. 단기 투자 자산 이 이름으로 써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예, 이걸로 씁니다. 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공부할 때 해당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20만 원. 그래서, 공부하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예, 회사에서는 일관된 방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쭉 써간다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매출 채권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매출 채권 이렇게 쓰고 두개 합쳐서 15만 원하고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25만 원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쭉써 내려갑니다. 그러면 235만 원 나오고, 예.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예, 부채 매입 채무 쓰라고 그랬으니까 매입 채무 쓰시고, 이두개 합쳐서 쓰는 거잖아요. 매입 채무 이렇게 30만 원하고 25만 원 합쳐서 55만 원 이렇게 계속 써주세요. 예. 써줘서 밑에 자본금은
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돼서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밑에 그 문제 푸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쪽에 1월 1일 현재 자본금은 얼마였냐면 14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을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다 일일이 해보셔야 돼요. 145만 원이고 263만 원.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과 기초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기초자산 이쪽이죠. 예, 이쪽 금액 보는 거니까 이 기초자산이 얼마냐면 23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초자산. 그 다음에 기말자산은 여기고요. 이 기말자산. 그 다음에 기초부채는 얼마냐? 그럼 이거 기초부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기초자산과 기초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그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예, 합쳐서 예, 정답. 그 다음에 기초자본금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기초자본금이죠. 예, 145만 원. 그 다음에 기말자산 총액과 기말자본금 얼마냐 그러는데 기말자산 총액은 이쪽이잖아요. 예, 계산하면 예, 305만원 나왔죠. 예, 305만원. 그 다음에 기말자본금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가지고 그 빼가지고 263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당기순이익은 이거 보고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예,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본에 비해서 기말 자본이 크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만 보고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세요라고 그럴 때 이렇게 계산해요. 기초 거 하나 보고 그다음에 기말 거 하나 보고. 일반적으로 기초 거는 작성하지 않죠. 예.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작성하는 거고 작년 거 말하고 올해 거 말 거 보면 똑같이 나와요. 실무에서는 작년 거 말이 기초 거하고 똑같을 거니까. 예. 네, 그래서 맨 밑에 거 이거 알아내기 위해서 이게 두 개를 작성하라고 그런 겁니다. 기초자본에다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된다? 기말자본이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두 개만 놓고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런 목적으로 이게 두 개를 작성하라고 한 겁니다. 자,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